자, 전 시간에 이어서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7번째 조문. 이것도 그냥 우리가 느낌으로 딱알 수가 있죠. 아, 이거 통치방으로 썼구나. 보통 부인들이, 여성들이 복 중에 일반적인 어떤 그와 같은 질통에는 당기장상으로 치료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분, 뭐, 어혈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지 간에 의심이 되면 여러분 그런 어려운 처방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뜻은. 당기작약선으로 치료한다. 당기작약선 뭐, 참 순한 약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순하지만, 순하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치료의 효과는 굉장히 좋다는 거죠. 자, 이미가로대. 모든 질통 하면은 모든 질통이라고 일컬으면 한, 열, 허, 실, 기, 식등 이러한 원인에 의해 가지고서 사가 모두 이와 같은 병사로 인한 것들이 복통을 일으킬 수가 있거늘. 이것은 제가 인용한 거니까 곁다운표로 한 거예요. 남의 글을 인용했을 때는. 자, 어찌 등이 이 하나의 처방으로 모든 질통을 치료할 수 있겠는가? 아우, 멋진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 이치가 있다. 나 또한 따른다. 이게 왜냐면 두번 나왔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전부 다 관용적인 용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야, 여기서 예전 사람들이 통치방의 개념으로서 이것을 쓴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를 때, 통치방, 그리고 병증이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을 때한 번쯤은 써볼 수가 있다. 결국은 사물탕에다가 백출이라든가 백복을 해서 쓰는 약이에요. 여러분, 아 그럼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아 그럼 팔물탕 쓰면 안 되냐? 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약이죠. 오히려 당기작용성보다 차라리 그냥 팔물탕을 쓰시는 게 훨씬 좋을 수가 있다라는 거. 여기에는 이제, 자, 또, 부인이 복증통에는 소근증탕으로 치료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아, 그럼 언제, 그러면은 소근증탕 쓰고, 언제 또, 당기작약 쓰고,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는 조문이 없는 거죠. 빠져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거듭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해석하진 않으나, 대체적으로 2급 복통에는 대체적으로, 이가 급하면서 복통증이 있을 때는 한 번쯤 소근증탕을 쓸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진을 조금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다소 이렇게 복진이 구련됐고 딱딱하거나 이럴 때 한번 소근증탕을 한번 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근증탕 같은 경우는 전부 다또 허로에도 막 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를 봤을 때 느낌에 아,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체력 손상이 있구나 그럴 때 기본적으로 한 번쯤 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소근증탕을 써서 잘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당기작약산유로 넘어간다든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뛰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없으니까 부인병에 음식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변함이 없는데 번열로 부두과하고 도리어 의식하는 자는 왜 그런가? 이렇게 물었죠. 근데 이거에 대한 답변이 참 난해한 거죠. 자, 이것도 잘쓴 글이죠, 여러분. 이 글은 여러분 굉장히 잘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음식에는 변화가 없다. 음식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은 소화기에는 별 이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중추에는 병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죠.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번열이 있더라. 근데 번열로 인해서 잘 눕지를 못한다. 그런데 도리어 숨을 헐떡헐떡거린다. 이런 글들을 보면은 아주 잘쓴 글을, 그러니까 환자를 그 진찰을 굉장히 세밀하게 봤다라는 거알 수가 있죠. 이것은 이른바 전포니. 아, 이것도 뭐가 뒤집어졌다는 것인데, 이제 뭐 요즘을 넘으면 이제 그 뒤에 이제 해석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말을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것은 이름하여 점포라는 것이니, 그러니까 부임값 질환이니까 이런 말을 쓴 거죠. 아, 이게 점포가 뭐죠? 이 조문, 이말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소변을 잘 보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소변을 잘 보지 못한 이유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게 답을 가르쳐 준 거죠. 그것은 포개가, 이거 일종의 요즘 말하면 방광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방광이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엎어졌다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뒤집어 엎어졌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방광이 여러분 어떻게 뒤집어 엎어지겠습니까? 어떤 방광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거듭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에요. 예,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이 병이 약이 된 것이다. 다만 소변만 이렇게 하면 편하게 해준다면 치료가 되니 이때 신기환으로 치료한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죠. 신기환으로 치료한다. 신기환은 신허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소변을 이롭게 하는 약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사람들도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이 처방의 이름에다가 신기라는 불자를 썼으니까 후세 사람들은 해석할 때, 아, 신장을 보호하는 약이구나, 보신제구나, 이렇게 해석한 거죠. 아, 물론 큰 의미에서 보면은 신장이 소변의 어떤 문제점, 우리 몸에 있는 어떠한 그 같은 수분 문제에 대해서 정화작용을 하는 것은 물론 맞죠. 그 때문에 신장이 약해지면은 신기환을 쓴다. 그러니까 육미조항탕을 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에선 신장을 보호해야 되니? 이런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소변을 이롭게 하면 나은 것이니. 예. 그러니까 이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적. 자,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 조문을 통해서 배울 것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점포. 포개가 괴려됐다든가. 이것은 여러분, 누군가가 개인의 사견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저도 여러분이 이런 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예, 솔직히 말해서 병명이라든가 병인은 몰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냥, 아, 이와 같은 병동만 치료해주면 치료되는구나. 이게 옛날 사람들이 우리 한의학의 원형에 가까운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찬관 시비 찬성하거나 반론을 제기하거나 뭐 시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단순해요. 예, 복잡하지가 않죠. 우리가 이 과정을 점포니 포개 괴련이 이러한 등 용어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잘쓴 글이라는 거죠. 예. 자, 포개 괴려는 비록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다. 예. 방광이 뭔가 예. 뒤집어졌다. 잘못되어 있다. 문제점이 있다. 왜 그랬느냐?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글 통해 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점포는 결국은 포개가 괴리되어 있는 거다. 점포라는 말 자체가 알고 보면은 방광이 뭔가 뒤집어져 있는 거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은 점포했기 때문에 소변을 못 보는 것이냐, 아니면 소변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점포가 발생된 것이냐,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번열부두과의 의식자는 그 원인이 여러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상한론에서도 보고 금계열약에서도 봤잖아요. 번열로 인해 가지고서 숨을 쉬기 어려운 경우. 예. 그리고 번열 열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무조건 해열제제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또 상황에 따라서 예. 거담 이수지제를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 원인이 다양하거늘 어떤 이유로서 그것이 점포되었는지 아는가? 예,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음식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아, 병이 중초에 있지 않고 하초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 신경환으로서 치료하니 그런즉 방위는 점포에 있지 않고 예, 우리가 처방의 뜻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소변 분리라고 하는 것을 참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오룡산을 쓸 수가 있죠. 소변 분리하면은 1차적으로 예. 그런데 복진이 여기엔 빠져 있는 거죠. 하복부에 약간 근육이 급하던가 문제가 있을 때, 복진을 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있으면서 소변 분리했을 때 쓰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거 오령산증이 있으면은 수기가 상충하기 때문에 여러분 소변 분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본조증이라든가 구갈이라든가 또는 심계, 항진, 모현 이와 같은 증상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당연히 오룡산을 쓰고 그와 같은 증상이 없는 상태라면은 아, 이것은 그 신기환으로 쓰는 게 비교적 합리적이겠구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제하, 급통, 번열, 부독하고 그래서 제가 그 제하, 급통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소위 말해서 육미지왕탕, 팔미지왕탕의 그 복진의 형태예요. 복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복진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제아에 뭔가 통증이 있고 번열 부독하고 예, 의식하는 경우는 결국은 뭐냐면은 소변을 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반응이거늘 금원 이후로는 육미환, 팔미환 가지고 자신수, 우신양을 보호하는 약으로서 인식하고 있으니 몸으로 여기다 이런 소재 2위는 여기고서는 참으로 괴이한 일이다. 예. 이것은 여러분 기릭동동에 제기를 했었어요. 예.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예, 굉장히 공감을 하는 입장이고 왜냐면은 이거는 이게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후세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잘못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 예, 어떤 약은 규경설과 이런 것들을 예,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소변 분리 같은 경우 뭐 그러면은 보증이탕 쓰면 안 되나요? 아 보증이탕 쓰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예, 소변이 안 좋을 때 보증. 그 경우 옛날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보증이탕을 예, 아이고. 자. 그 우리가 어떤 그 물자루에 여기에 구멍을 냈다. 여기 물이 꽉 차있는데 구멍을 냈다. 그럼 물이 잘안 흘러요, 여러분. 찔찔찔찔거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위에다가 구멍을 또 하나 냈다. 그러면 이 물이 잘 흐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이끼탕은 바로 여기에 구멍을 하나 내는 그와 같은 그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변이 굉장히 잘 흐른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굉장히 멋진 그 생각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잖아요. 그 낭문이 막히면은 북창을 연다. 낭문이 막히면 북창을 연다. 그러니까 대변이 막혔을 때 여러분 막 무조건 승기탕만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반대로 보증이끼탕이라든가 이런 걸 썼더니 대변을 잘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치라고 하는 것은 이치는 무궁하다. 예, 이치는 무궁하다. 예, 우리가 후세 사람들이 연구해놓은 이런 같은 말들은 나름대로 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고방은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그 병증을 치료하러, 그러니까 병독을 치료하는 그런 어떤 처방은 구성되어 있다면은 경험을 통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을 예전 후세 사람들도 터득을 한 거죠. 예, 여러분 이치라고 하는 거 어떻게 옛날 사람만 알고 후세 사람 모르고 또 오늘날 우리들은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현대의학을 통해 가지고서 자연과학을 통해 가지고서 이것을 얼마든지 재해석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거 금원사대가 한 동의보감 이런 의학이 이런 데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다만 옛날에 그 우리가 배워야 될 점,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점에 대해서, 아,
이것은 우리가 인식 어느 정도는 여기에서 출발했다. 뭐 이게 고방이 다 맞는 건 아니죠. 예. 한50% 정도만 여러분 치료 효과가 있어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이것은 우리가 건질 필요는 있다. 한50% 정도는 고방을 통해 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상한농과 그 근계 요약을 그 많은 서적 중에서 가장 이렇게 기본적으로 선택한 이유는 여기에는 우리가 아, 옛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지만 배워야 될 점이 있다. 이런 것들이죠. 예. 그 이소병 같은 거. 예. 사상자 삼방. 예. 이것은 그 음중이라고 하는 거는 여성의 어떤 생식기를 말하죠. 따뜻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데 좌약이다. 예, 앉아서 이렇게 훈증시킨다는 얘기죠. 예. 예전에는 뭐 나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전 사람들도 참. 예. 음하는 곳, 전음이 그러니까 여성의 생식기가 그 차가워진 것이니 오늘날 어린 나이에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 때까지 그러니까 평생 동안 현대인들이죠. 형한 음력을. 예, 이거 참 제가 멋진 말이라 그랬죠. 우리는 그 문명의 이기 속에서 살기 때문에 예전 사람들이 추위에 대한 그것을 얼마나 무서워했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막 몸을 차갑게 한다든가, 오히려 더 찬물을 많이 마신다든가, 찬물이라는 건 어떤 거죠? 뭐 냉커피 같은 경우.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체질상.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절제하지 않아서 이로 인해서 예, 어떤 자궁이나 방광에 요즘 말로 염증소견이죠. 예,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다만 우리가 이와 같은 외감이라든가 음식물의 어떤 것에 노출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그냥 방광염, 자궁염 이렇게 규정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마치 계지탕을 쓰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아, 방광염에 무슨 약이 좋더라? 이렇게 자꾸만 찾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겪지 않고 아프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생리가 원활하지 않으면서 아프고 습진으로 가려운 자가 적지 않다. 마땅히 우리가 그 형한 음냉하는 것을 예, 형한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음냉하는 것을 예, 절제해야 된다. 이럴 때는 사상자나 애엽으로 훈증해서 온중시키고도 만약에 그러고도 치료가 안 된다. 우리가 계지가 부자탕, 계지가 부자 오수유탕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치료할 수가 있다. 예, 이렇게 이거는 뭐제 생각이니까. 예. 자, 여기에서 제가 조금 미진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아, 예, 맞습니다. 요거 제가 써놓고도 깜빡 저거 해가지고 이거 오래전에 써놔가지고 한번 봤어야 되네. 이거는 생리불순이죠. 네, 생리통으로 원인이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망각을 하고 생리통을, 아, 생리에는 뭐가 잘 듣는가, 생리통에는 뭐가 잘 듣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론적 사고방식, 예. 그러니까, 방광염이든, 자궁염이든,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충격고만 있으면 여러분, 소시오탕도 써야죠. 당연히. 예. 소시오탕 같은 경우도 부인과 질환에 아주 좋은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단순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쓰던 것 같아요. 예, 습진 같은 경우. 예, 가렵고, 거기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훈증요법을 쓴 것이 아니겠는가. 예, 한때는 그 지방에서 어디서 제가 보니까 그 무슨 뭐 찜질방에 그 훈증방이 있어가지고서 여성들 그 쑥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내려온 방법들이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원래 그 아랫부분이 그
습하기가 마련이잖아요. 남자들도 그 낭습종 같은 경우 많잖아요.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낭습에 뭘 쓰죠? 태표적인 보증인 기탕이라든가 팔미지왕탕. 팔미지왕탕 보니까 의외로 잘 됐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이거 처방 안 쓰고 팔미지왕탕을 쓴다. 저는 굉장히 훌륭한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이 본의의 뜻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시를 한 것이지, 팔미지왕탕이 그러면 안 쓰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아, 나는 그런 거 보증의탕을 쓰는 걸 좋아하는 분은 보증의탕을 한번 써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보증의탕 가지고 잘안 듣더라 그러면은 팔미환으로 그 다음에는 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남자들 낭습에 팔미환을 좀잘 쓰는 편인데 의외로 효과가 좋고, 그리고 그 습병뿐만 아니라 신경통 관절에는 확실히 부자가 잘 듣는다는 것을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보면서 해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것이 입증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저는 그 처음에 약쓸때 부자를 많이 배웠어요. 저도 부양론에 입각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쓰는 약은 이제 그 석고, 대황도 많이 쓰지만 그렇다 부자를 안 쓰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 우리 몸에 습에 노출되었을 때는 뭐 마왕 가출탕이니 뭐 이런 처방 많잖아요. 그런데 부자를 쓰는 게 훨씬 좋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약성이 강한 약들, 마황, 대황, 부자 뭐 이렇게 약성들이 비교적 강한 약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잘 쓰면은 치료 효과를 높일 수가 있다. 근데 현대인들은 이 부자의 독성 때문에 제 후배가 그러는데 부자가 간세포를 많이 파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부자가 금기약은 아니니까, 그래도 쓸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